안녕하세요. 송우 육매장입니다. 제가 지금 토끼장 안에 들어왔는데요. 요 토끼는 지금 새끼 난 지가 한 23일 정도 됐습니다. 지금 숫자는 제가 세려보지 않았는데, 3, 5, 7, 12마리를 낳습니다. 근데 12마리를 낳았는데, 예, 한 마리도 잘못된 거 없이, 이 어미 토끼가 이 새끼 토끼 12마리를 잘 길렀습니다. 그래서 이 어미 토끼는 약간 검은색에 갈색을 띠고 있는데요. 예, 지금 예, 상추 찌끄레기를 조금 갖다 줬더니, 지금 이 어미 토끼가 잘 먹고 있습니다. 이 새끼 토끼들도 오늘 처음 제가 한번 주워봤는데, 지금 몇 마리는 지금 이 상추 잎을 처음으로 지금 먹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요 뒤에 지금 몇 마리도 지금 자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안 먹는 것 같은데, 제가 이렇게 한번 좀 옆에서 한 마리씩 한번 먹기 위해서 한번 제가 옆에다 지금 갖다 놨습니다. 그래서 아마 지금 처음 먹이를 주는 거라 지금 이제 이 상추 연한 잎을 지금 갖다 줬는데요. 지금 보면은 12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유심히 작은 토끼가 한 마리 있습니다. 근데 작어도 지금 보면은 제일 상추를 또 부지런히 먹고 있습니다. 지금 잘 보이지를 않는데, 여기 제일 조그맣습니다. 여기 지금. 딴 거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데요. 아마 요게 제일 찌어리 같은데, 머리에는 하얀 색도 있고, 조그마도 예쁩니다. 근데 지금 제일 조그만데, 그래도 지금 상추 잎은 지금 잘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나머지 11마리는 다 똑그르게 잘 컸는데요. 요거 한 마리, 요한 마리만 가장 작습니다. 이제 처음 이제 이 상추잎을 먹기 시작하니까 앞으로 아마 이제 조금씩 갖다 주면은 이제 엄마 젖을 덜 먹게 되고 아마 잘클것 같습니다. 지금 8마리는 잘 먹고 있는데 4마리는 아직 이 처음 먹는 이 풀을 생각이 없는지 움츠리고 있는데요. 이 어미 토끼는 이 새끼 토끼들이 색깔이 다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. 한두 마리만 머리에 하얀색이 조금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엄마 토끼랑 똑같이 닮아가지고 한 색으로 다 지금 다 색깔을 지니고 있습니다. 나머지 지금 안 먹는 토끼들도 경계를 하고 자꾸 뒤에 숨는데요. 제가 앞에다 지금 갖다 놓으니까 다시 먹고 있습니다. 요 조그만 제일 작은 요 토끼인데 요거는 좀 아마 젖을 많이 못 먹은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작은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똘똘한데요. 굉장히 동작은 굉장히 빠릅니다.
이 어미 토끼는 털을 뽑고 저 집을 물을 때 제가 여기다가 이제 옮겨놨는데요. 이 안에서 땅굴에 낳지 않고 여기서 지금 새끼를 낳고 돌봤기 때문에 아마 먹기도 잘 먹고 또는 옆에서 가로고치는 토끼들이 없으니까 이 새끼 12마리를 잘 키운 것 같습니다. 앞으로 한 일주일만 있으면 이 토끼도 이제 젖을 띠고 밖으로 내놓게 되면은 먼저 태어난 아기 토끼들하고 아마 잘 지낼 것 같습니다. 이 토끼는 엄마 토끼가 젖 먹는 사이 엄마 배 밑으로 들어가서 지금 젖을 빨고 있습니다. 제일 찌열이라 젖좀 먹여도 될것 같은데, 어미 토끼가 자리를 피합니다. 다시 또 밑으로 들어가서 엄마 젖을 지금 빨고 있습니다. 딴때 나는 새끼들은 작으면은 좀 이렇게 활발하지가 못했는데 요 토끼 새끼는 제일 작아도 이 엄마가 밥 먹는 틈을 타서 배 밑으로 들어가서 지금 젖을 많이 나는 젖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. 이 저쪽 저 물어보는데 아마 이제 지금은 젖이 띌 때쯤 거의 돼가니까 아마 어미 토끼가 젖이 많이 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. 조금 빨다가 자꾸 다른 젖을 찾는 거 보니까 이제는 젖을 띌 때가 아마 이제 가까워지니까 아마 어미 토끼가 젖이 덜 나는 것 같습니다. 지금. 이제 지금은 어미 토끼가 이 새끼 토끼들한테 가능하면 젖을 안 먹이려고 젖을 빨게 되면 자리를 잡고 이동해서 주지를 않습니다. 요 정도만 되면은 연한 풀이나 상추잎, 배추잎을 주면은 아마 잘 먹기 때문에 어미 토끼도 아마 지금 알기 때문에 굳이 젖을 주려고 하지 않고 젖을 조금 빨면은 자꾸 피하는 것 같습니다.
이상으로서 토끼에 대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